일곱 번째 강의죠. 일곱 번째 강의는 uncertainty와 utility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효용이죠.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CS188 강의가 굉장히 참 재밌는 강의이고 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쓸데없는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수업에 꼭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코드를 한번 보여주거나 실제 그것이 어떻게 예를 한번 보여주면 한 1, 2분이면 설명이 끝날 것을 그 추상적인 어휘로 10분 넘게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CS188이 CS231N, 그 스탠퍼드 대학의 CS231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요점만 얘기하고 그리고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진행하니까 금방금방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바로 접수가 되는데 CS188 강의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주제는 굉장히 재밌는데 쓸데없는 말이 좀 있고 이번 장은 특히 별로 이 팩맨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certain outcom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거죠. 확률에 의존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worst case와 average case, 가장 최악의 경우와 평균적인 경우, minimax 같은 경우가 우리가 미니맥스를 제대로 저기 고스트가 미니맥스를 정확히 따른다고 하면 우리가 절대 팩맨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컴퓨터 공학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학 개념인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 개념을 이제 컴퓨터 공학이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맥스 같은 경우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래셔널하게 활동 움직인다고 하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현했죠. 내가 정삼각형이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가장 불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고스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고 그렇게 행동할 때의 모습은 이렇고 그렇지 않고 얘가 좀 얼빵하다 그러니까 좀 실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이 expect max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건데 expect max는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제 MDP, Markov Decision Process 바로 다음 시간에서 좀 더 자세하게 expect max를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어떤 액션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떤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랜덤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고스트 역시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는 왼쪽으로 와서 날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나하고 반대편으로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랜덤하게 unpredictable 한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액션 자체가 원했던 액션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서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액션의 결과가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어떤 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연역적인 결과값이 아니라 어떤 추론의 값 추론이라고 하면 확률이죠 결국 확률에 대해서 확률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expect max입니다. 미니 맥스는 미니 맥스와 expect max의 차이점은 미니 맥스는 수학적으로 정교한 모형이고 expect max는 확률적으로 통계적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자, 12고, 12고, 9고,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맥스와 얘가 만약에 adversarial, 역삼각형짜리라고 한다면은 얘는 여기서 10을 선택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9를 선택할 것이고 따라서 나는 그 중에서 높은 값인 10을 선택하게 되어서 이 값은 10이 될 겁니다. 하지만 expect max 모형은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확률을 2분의 1, 얘의 확률을 2분의 1, 10의 2분의 1, 10의 2분의 1 합해서 10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9의 2분의 1, 100의 2분의 1 합해서 계산이 안 되네. 54.5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얘를 선택하게 돼. 따라서 54.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중간에 있는 나의 상대방이 되는 이 녀석의 행동이 미니맥스로 움직일 때의 나의 값과 얘가 이스펙티맥스로 움직일 때의 나의 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chance라고 표현합니다. chance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probability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펙티맥스 search는 average score를 도출합니다. 근데 optimal play라는 말이 나오는데 optimal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policy랑 관계되죠. 미니맥스의 max node, 그 chance node는 min node와 비슷하지만 지금 min node 이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outcome이 uncertain하다. 그러니까 이게 역삼각형인 경우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역삼각형인 경우에는 아웃컴이 썰튼하죠. 둘 중에 하나, 낮은 값. 그런데 얘 아웃컴은 확률적으로 이 확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Weighted Average라고 표현하죠. 확률 곱하기 값, 확률 곱하기 값 두 개를 합쳐주는 값, 그죠? 그리고 이런 Uncertain Result Problem을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MDP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다뤘었죠? 다뤘던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 수도 코드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그 간단한 얘기를 188 수업에 제 개인적인 불만인데 다른데 스탠퍼드나 어떤 다른 MIT 수업에 비해서 좀 말이 좀 많아요. 필요 없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같이 얘가 값을 구하는 방식은 확률적으로 얘가 확률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확률의 합은 1, 2분의 1 곱하기 8, 3분의 1 곱하기 24,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2를 대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V는 플러스 이퀄 P 곱하기 value, successor 이렇게 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통해서 이렇게 expect max도 역시 pruning이 가능하죠. 똑같은 원리로 동작이 하게 됩니다. 잘라내는 거죠. mini max와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 값을 구하고 그리고 이 값이 뭐가 튀어나왔다. 그럼 두 번째 거는 더 계산할 필요 없을 때 계산 안 해도 되죠.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pruning이죠. 그죠? depth 역시 limited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pect max의 경우에도 뎁스가 내려갈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따라서 일정한 수준에서 수평선을 꺼주고 일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바둑을 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모든 수를 머릿속에 그릴 수는 없죠. 단지 다섯 수 혹은 여섯 수 앞을 내다보고 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뎁스 리미트입니다. 몇 수를 내다보고 돌을 놓느냐, 그것이 뎁스 리미트. 자, 확률 개념이 나오고 이것은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informed probability라고 하는 말 한번 볼까요? 자, let's say 했습니다. 우리의 적이 depth2의 minimax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 경우 80%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20%는 얘가 랜덤하게 움직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트리 설치를 구성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그때 쓰이는 것이 바로 expect max라는 거죠. 그러니까 depth to minimax인데
리절트가 80% of the time.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노드의 probability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이게 뭐 인폼드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예와 같습니다. 예에서처럼 돌아가서 다시 보기는 그렇긴 한데 이렇게 확률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교통체증이 있을 확률이 25%, 교통체증은 없지만은 차들이 좀 다닐 확률이 50%, 도로가 텅텅 비어 있을 확률이 25%, 이것이 인폼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얘가 생각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한다는 건데 0.1, 0.9의 확률. 예를 통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말로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옵티미즘과 페시미즘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충 하는데 내가 너무 꼼꼼하게 할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는데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은 대충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상대방이 굉장히 꼼꼼하게 두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나도 엄청 꼼꼼하게 두는 거예요. 그게 지나친 페시미즘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엄청 꼼꼼하게 두는데 나는 상대방이 대충 둘 거야 하고 나도 대충 두는 거죠. 그건 옵티미즘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믹스드 레이어 타입 백가몬이라고 하는 이 게임의 예가 나오는데 이것도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에이전트가 여럿일 경우 1대1 경기가 아니라 지금 3명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럴 경우 그 3명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유틸리티는 효용인데 효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할 때 그 효용입니다. 경제학적 개념이죠.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EU라고 하는데 Maximum Expected Utility, 최대 기대 효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각자의 효용이 최대화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들은 각자의 효용이 최대가 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제학적 내용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왜 미니맥스 쓰지 않고 에버리지 유틸리티, 이런 유틸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두느냐 하면은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은 모든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고 가정하면은 오늘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각종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좀 되게 멍청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많은 현상들이, 시장의 현상들이 설명 가능하다 해서 이제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이 컴퓨터 공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양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 어디서 오는 것인가? 효용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맥시멈, 최대 기대 효용의 원칙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각자가 기대하는 효용이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도출하게끔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Principle of Maximum Expected Utility인데 딱 들어봐도 이거 뭐 경제학적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효용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가?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 얘기는 마르크스죠. 칼 마크스가 제일 먼저 이제 제기한 의문이었죠. 지금은 이제 대중화된 표현입니다만. 그리고 그러한 효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효용을 에버리징 하는 것이 How do we know? 그렇죠? 그런 에버리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효용을 에버리징 한다는 말은 이어지는 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 프레퍼런스, 선호도죠. 선호도가 유틸리티 효용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인데, 자 유틸리티에 대한 요거는 뭐 굳이 뭐 있을 얘기가 없습니다. Intensity to monotonic transformation 요거는 차라리 경제학 수업을 듣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유틸리티 개념이 나왔는데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이 전혀 없고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자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이렇게 받는 것은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알맹이가 두 개 있는 따벌을 받는 확률은 또 있지만 이 하나도 못 받게 될, 땅에 떨어뜨려서 하나도 못 먹게 될 확률도 있는 경우죠. 이건 100% 확실한데 이것은 이럴 확률이 50%, 50%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걸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확률이 0.5 대 0.5가 아니라 0.4 대 0.6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0.3 대 0.7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들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뭐 우리도 좀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프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가 A와 B라고 하는 프라이즈가 있다. A를 받을 확률이 P, 그리고 B를 받을 확률이 1-P. 이것을 합쳐서 L, 러트리죠. 한마디로 러트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A를 더 B보다 선호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리고 선호도가 동일하다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학적 표현 교육입니다. 그렇죠. P이고 1-P. Rationality, Rational Preference는 뭡니다. 그렇죠? A와 B 간에 뭐가 있다고 있고 B와 C 간에 뭐가 있는데 그것의 교집합은 A와 C가 이렇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 얘기는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그리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Rationality의 Axiom, 검은, 뭐 격언 이런 말이죠. 그렇죠? A가 B보다 효용이 크고 B가 A보다 효용이 크거나 죄송합니다. Orderability라고 하는 것은 A가 B보다 효용이 크거나 B가 A보다 효용이 크거나 A와 B의 효용이 같다.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3단논법입니다. A는 A와 B가 있다면 A는 B보다 크거나 A가 B보다 적거나 A와 B는 같거나 그죠? 그걸 이제 Orderability라고 얘기하고 Transitivity는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 이것도 3단논법이죠. 그렇죠? A가 B고 B가 C라면 A는 C다. 이거죠. Continuity는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수학적 표현 기호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MEU Principle A의 효용이 B의 효용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A만 적더라도 이것은 U of A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U of P1S1 쭉쭉 PNSA는 시그마를 해서 I, P, I, U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P는 확률입니다. 그리고 MEO Principle 나와 있죠. 그죠? 액션을 선택하는데 기대되는 효용이 최대화되도록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에이전트라고 에이전트는 우리 이제 게임 팩맨에서 게임이죠. 그죠? 게임은 효용이나 확률을
어떻게 표명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MEU와 MEU의 격언과 일관성을 가진다. 모순되지 않는다. 이건 뭐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네. 하여튼 예를 통해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효용과 확률을 표명하거나 조작하지 않고도 전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뭐 무슨 철학 책을 보는 것 같은데. 간단한 얘기입니다. 휴먼 유틸리티도 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얘가 좀 나 있을 텐데 이걸 한번 볼까요? 자,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뺑뺑이를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딱 길을 가다가 딱 잡힌 거예요. 나쁜 어린이한테 잡힌 거예요. 이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뺑뺑이를 하나 딱 보여주면서 돌려라. 그리고 돌리고 뭘 화살을 쏘아라. 화살이 여기에 딱 걸리면은 너는 사형.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걸리면은 너는 통과 시켜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죠 얘가.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싫다. 그러면은 나 뺑뺑이 안 돌릴래. 그럼 이해가 하는 거죠. 그래? 그럼 나한테 100원만 줘. 100원 주면 뺑뺑이 안 돌리고 그냥 통과시켜 줄게. 그러면 얘는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 어린이가 굉장히 힘센 어린이에요. 얘의 명령이나 어떤 폭력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뺑뺑이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돈을 100원을 주거나 그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제 확률이 그러니까 확률이 0.0000 뭐 1%, 0.0000 0.999 되는 괜찮은 확률이 이 확률이고 즉각적으로 사형당할 확률이 이 확률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100원을 낼래 아니면은 뺑뺑이를 돌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뺑뺑이를 돌려서 아주 작지만은 이런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100원 내고 아주 작지만 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그냥 통과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냥 100원 내겠다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리 확률이 작다 하더라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냥 100원 내고 말지. 그죠? 그런데 100원이 아니고 100만원을 내라. 그러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100만원 내라고 한다면 에이 뺑뺑이 한번 돌리자. 워낙 확률이 작으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은 그 100만원과 100원 사이에 어떤 중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차별, 그 인디퍼런스 커브라고 그러는데 무차별 곡선이 도출되는데 이것도 이제 경제학 개념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효용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뺑뺑이를 돌릴 때의 효용과 효용이라고 하면 좀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 무슨 효용이냐겠지만 어쨌거나 그 효용과 돈을 그냥 얼마 내놓고 그냥 통과할 때 그 얼마라는 금액의 효용이 같은 거죠. 나한테 마이너스로서의 같은 효용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런 이제 휴먼 유틸리티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oney, expected monetary value라고 하는 말도 EMB, 이것도 역시 경제학 용어입니다. 이런 나 있는데 자, risk averse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아주 싫어하는 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위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안전빵, 안전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빚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위험이 높은 걸 할 수도 있죠.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 가지고 이 슬롯머신을 당겨서 뭐 100억을 벌 수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누가 100만 원 내고 100억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낮은 확률에 기대지 않겠죠. 100만 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더 위험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빚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 내고 한 땡겨 볼 수도 있겠죠. 그게 리스크 프론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수식으로. 그러니까 돈이 점점 점점 증가할수록
어느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돈에 의한 효용이 처음에는 급속히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무차별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땡진 한 건 없을 때는 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 들어오면 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내가 1000억이 있다. 이미 1000억이 있는 상황에서 100억이 들어오거나 10억이 더 들어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빚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빚이 100만원이 생기고 1000만원이 생기고 할 때는 나의 그 어떤 심리적인 그 어떤 압박감, 중압감이 급격히 증가하지만은 나중에 빚이 한 1000억쯤 됐다. 그러면은 뭐 1000억에서 빚이 100억이 더 늘어나든 10억이 더 늘어나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expected money trick value라고 하는 개념인데 예를 통해서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우리 이번 팽면 수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슈어런스 같은 경우 자 expected money trick value가 기대에 대한 화폐 가치 $1000를 받을 확률이 0.5 제로가 될 확률이 0.5 그러면 기대에 되는 화폐 가치는 $500가 되는 거죠. 0.5 곱하기 1000 더하기 0.5 곱하기 제로 그러면 이 $500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복권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 복권의 확률이 $1000가 될 확률이 50% 그리고 제로가 될 확률이 50%다. 그 복권을 주는 거고 그리고 현금 $500를 옆에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현금 $500 받겠어요? 아니면 이걸 복권을 가지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차라리 다 그걸 가진다는 거예요. 현금 $500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500를 낮추는 겁니다. 499, 498 쭉쭉쭉쭉 낮춰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50대 50으로 딱 나눠지는 지점이 오겠죠. 그 지점의 금액이 대략 $400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 차이 $100가 바로 인슈어런스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B, C, D 네 가지 경우 있습니다. $4000를 받을 확률이 0.8 제로를 받을 확률이 0.2 $3000를 받을 확률이 1.0 제로가 제로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기대되는 expected monetary value EMB는 A가 $3200가 되고 B는 $30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개 B를 선택한다는 거죠. 왜냐니까 B의 경우는 10원도 못 받을 확률이 제로잖아요. 그죠? 그런데 A의 경우에는 기대되는 이익이 $3200이긴 하지만은 제로도 못 받을, 10원도 못 받을 확률이 0.2, 20%가 되잖아요. 그 10원도 못 받을 확률, 그것을, 그 가치가 바로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치가, $200의 가치가 된다는, 이상이라는 거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 utility of, 제로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00 이상이 되죠. 마이너스 200일 경우 utility of 제로가 마이너스 $200일 경우에 B와 A의 효용이 같아집니다. 이 좀 잘못 적은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땡진 한 푼 못 받을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그죠? 회피하는 것이 $200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3000K가 아니라 3K $3000가 아니고 $2000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2K라고 한다면 그럼 기대되는 이 금액이 A는 $3200고 48232 B는 $2000 $2000의 확률은 100% A는 평균적으로 $4000를 받을 확률이 80% 그리고 제로도 못 받을 확률이 20%라고 한다면 그때는 누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사람들 그때 A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A와 B 사이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50명은 A, 50명은 B를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서 나오겠죠. 여전히 이 10원도 못 받을 확률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원도 못 받을 확률이 0%라고 하면 말이 되나? 좀 말이 되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말이 되네. 10원도 못 받을 확률이 0%인 경우 지금 이 3,000달러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B를 선택했다. 그럼 이걸 2,900달러로 낮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2,800으로 낮춰보고 계속 낮춰보는 겁니다. 낮춰봤을 때 어느 한순간 A와 B가 균형이 되죠. 그 균형이 되는 지점이 바로 10원도 못 받을 그런 위험을 회피하게 되는 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리스크 위험 회피 비용이라고 보통 일하죠. 그게 소위 말하는 보험의 원리입니다. 보험료가 산정되는 원리가 이 원리에 의해서 산정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불확실성은 어디에나 있죠.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보험회사의 역할이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을 들던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보험 금액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대되는 화폐적 가치보다 더 큽니다. 항상 더 큽니다. 뭐 교통보험을 들던 건강보험을 들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바로 그 위험 회피 비용이죠. 위험을 회피하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합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대에 대한 expected monetary value보다 더 작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들 직원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나올 데가 없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경제학적 얘기고 이번 7번째 수업에 있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개념들은 예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번 팩맨 수업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경제학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